안녕하세요. 한국문인협회 시인 김대응입니다. 2023년 올가문학 3월호가 도착을 했습니다. 신작 시 33편의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3편의 시를 선정을 해서 김대응 시인이 낭송을 했습니다. 3월 봄이 오는 이 계절,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 3월에 이 세 편의 시가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꽃 향기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족한 낭송이지만 잘 봐주시고 마음의 시꽃 향을 느끼는 감성의 시간이 잠시만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 편의 시는 광문한 시인, 고훈 시인, 강은숙 시인의 시 세 편입니다. 이제 낭송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굽어본 세상에서 광문환. 평생 살면서 순간순간으로 흔들며 다치고 막힌 일상은 더 이상 견딜 수도 찾을 수도 없는 나는 얼떨결에 이 겨울날 마른 겨울나무 서 있는 창가에 홀로 앉아 마음 깊이 풀어 헤쳐 그 수많은 얼굴 떠올리면 어둠 속에 깊이 고요가 조이고 매어 이쯤에서 마지막 소망 하나 그리움들이 숨이 멎도록 좋은 생각 참 고운 말 다독이며 미움 용서 자국 남긴 사랑으로 이제 세상의 허상에 옷을 벗어 던진 채 오래도록 비어있을 몸짓은 끝없이 펼쳐갈 푸른 하늘에 떠도는 그림자로 천사 대교 고훈 성을 쌓지 않고 다리가 되어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아름답다 경이로운 다도해의 절경들 그리움 끝에서 손 잡으면 섬도 육지가 되는 것을 답답한 날에는 조금 서서히 밝은 날에는 더 빨리 달려도 모두 다 아름다움인 것을 성을 쌓지 않고 다리가 되어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계절의 친구 강은숙. 봄에는 새싹처럼 파릇하게 눈뜨며 오지요. 여름에는 비처럼 소리치며 내리지요. 가을에는 나뭇잎처럼 바삭거리며 찾아오지요. 겨울에는 하얀 눈처럼 세상을 덮어주는 이불 되어 오지요.